오늘은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샵에 갔다가 스케줄을 하나 하고 밥을 먹으려고. 지금 먹은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너무 배고픈 상태입니다. 오랜만에 먹어요, 회사 집밥을. 회사 집밥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JYP 밥 해서 집밥. 건강한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지금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아, 여기 제 사물함이 있어요. 어딨냐면, 나연, 정연, 지효. 여깄다. 제 사물함입니다. 안녕. 저희 회사예요. 너무 배고파요.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져서 오늘 차에 타고 올 때도 에어컨을 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얇게 입었어요. 날씨가 더워서. 안녕하세요. 집밥. 감사합니다. 짠, 다현님 안녕하세요. 우선 여기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손을 씻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가봅시다. 집밥, 오랜만이에요. 여기 뷰 좋은 데에서 먹을까봐요. 이렇게 뷰가 보인답니다. 저기 전실타워가 보이고요. 안 찍고 있어요. 거짓말.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밥 먹고요. 이게 메인인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뷰를 보면서 먹는.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밥을 먹을 땐 이렇게 말이 없어져요. 왜냐면 밥 먹는데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물이 너무 맛있다. 이게 탄탄면 맞죠? 육질을 밥에 싸서. 옛날에 연습생 때는 회사 식당이 없어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 식사권을 드리면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회사에 식당도 있고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배부르다. 아리야, 누나랑 오랜만에 산책하지. 오늘 날씨도 좋고. 누나랑 얼마 만에 산책해, 그지? 가자. 아리야, 잠깐만. 아리야, 잠깐만, 멈춰봐. 아, 날씨 진짜 좋다. 저희 아리는요, 올해 5살이고요, 7월생이고요. 제가 사실 강아지 공포증이 있어서 그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시골에서 엄청 큰 개한테 물렸어가지고. 근데 제가 강아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라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의 첫 강아지 아리를 키우면서 제가 많이 극복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강아지 눈도 못 마주치고 막 가까이 몇 미터 다가가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아리 때문에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아리는 제가 지었어요. 이름 제가 지었는데, 그 순우리말로 그 사랑하는 님이라는 예쁜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면 앓는다고 하잖아요. 니을 히읗, 앓는다. 그래서 그 알이도 되고, 아리도 되고. 뭔가 귀엽고 예쁜 뜻이어서 제가 아리라고 지었어요. 아리 진짜 오랜만에 봐요. 저 한국에 와서 산책시키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리. 어디서 소리 나지? 어디서 소리 나지?
어디 가려고? 아리가 산책 놀러 가요. 날씨 좋다, 그지? 지금 신난 것 같아요, 아리. 새로운 데 와서 신났지? 아, 뭐 몇 살이에요? 보통 물어보고. 냄새 맡고. 막 어쩔 때는 저기서 강아지가 걸어온다. 그럼 막 아리가 막 먼저 가가지고. 안녕. 몇 살이에요? 3살이요. 아, 진짜요? 동생이네. 안녕. 잘 가. 안녕히 가세요. 친구랑 인사했어. 나 안아줄게. 아휴, 가자, 가자.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리가 옆에 와서 앉아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쪽쯤에 와서 앉아요. 그럼 아리가 엉덩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 몸에 살짝 기대요. 그러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밥 먹고 있으면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보면은 아리가 엄청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미안해서 간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고 있으면 보면 아리가 보고 있어서 그때 간식 같이 주고 같이 먹고. 간식 먹을까? 아리 앉아. 아리야 앉아. 이 밖에 나왔다고 안 해? 잘하잖아. 아리야 안 먹어? 새로운 데 나와서 안 하는 거야? 아리 손? 잘했어. 어때 새로운 간식? 맛있어? 아리 핫바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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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 잘했어. 간식 그만? 마지막? 아리 앉아. 아리 앉아. 야, 너 평소 잘하잖아. 아리 앉아. 옳지.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보자. 집에 들어갈 때 그 엘리베이터 소리부터 나잖아요. 띵 하고 이제 그 문 여는 소리 때부터 아리가 달려온대요, 현관문으로. 그러면 제가 문 열면은 막 엄청 반겨줄 때? 이번에 일본 갔다 와서도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래서 아리가 너무 반겨줘가지고, 물론 가족도 저를 오랜만에 봐서 반겨주지만 아리가 막 누나! 그러면은 진짜 뭔가 피곤이 싹 사라지는 느낌? 아리야 좋다, 그지? 내려가고 싶어? 뭐 뿌이, 코, 돌아, 엎드려, 앉아 이거 한 번에 다 하는데 아 오늘 쉽지 않네. 아이고 다리 뭐 묻었다. 막 이렇게 그 욕조에 물 받아놓고 안아서 조금 이렇게 발 담그면 막 허우적대다가 목욕하자 그러면은 숨고 숨긴 하는데 막상 하면 또 잘 얌전히 있어. 잔디밭이다. 옛날에 막 이런 데서 네이클럽을 찾고 막 이랬었는데. 네이클럽 있나? 아, 한강에 진짜 오랜만에 와봐요. 그러고 보니까. 아, 한강 라면 먹어본 적 없어요. 그러네. 라면 먹어본 적이 없네. 나중에 한강 오면은 라면 먹어봐야겠네요.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한강에서 라면 먹으면. 아리야 누나 오랜만에 한국 가서 아리랑 산책하니까 너무 좋다.